90년대 차범근 선수가 독일 사람들을 세 번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첫 번째는 동양에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나 해서 한 번 놀랬고, 두 번째는 축구 선수가 대학교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대요. 독일의 프로 축구 선수들은 대학을 나오는 애가 거의 없기 때문이랍니다. 세 번째 놀란 이유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것 때문에 놀랐대요. 지금이야 뭐 해외 연수고 어쩌고 하니까 그렇지, 그 시절에는요 대학교 나와도 영어 못했어요. 외국 나가면 다 벙어리고 다 말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깜짝 놀랬대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는 15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오면서 15장에서 등장한 나라, 그리고 경고받은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16장에도 모압이라는 나라를 겨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경고예요. 경고, 경고. 아수르를 경고하노라, 애굽을 경고하노라, 모압을 경고하노라, 바벨론에 경고한다. 계속 경고거든요. 경고는 뭐예요? 주의 표시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반칙을 한다든지 그러면 경고 준단 말이죠.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당치 않고 정상적이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3천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유다와 형제국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국가 간에 그들은 배신을 했고 외면을 했고 이런 처사가 옳지 않다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재산과 가족을 잃어버리고 난민이 된 모압을 향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상을 버리고 다윗 왕조에 복종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압은 물질적 풍요와 전략적 요충지와 요새를 확보하고 있다고 자만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자구했던 거예요. 내가 뭐가 답답해서 모든 게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희망적인데,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모압은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멸망을 당한 후에 로마의 나바테아라고 하는 구역에 흡수되므로서 그 나라는 영원히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모압의 운명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하겠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형제와 친척을 잃게 될 모압을 향해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여기도 모압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면서 경고하면서 구원의 복음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리자,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종의 예로 어린 양을 곡물로 바치라는 것이었는데, 사무엘하 8장 12절에 보면 실제로 다윗 왕국의 조공을 바친 적이 있었습니다, 모압이. 그리고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왕 때는 양을 10만 마리에 해당하는 털을 갖다 바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은 모압이
복속될 것을 권한 거예요. 어쨌든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왕권, 다윗의 왕권에 복속되는 일만이 사는 비결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영적으로 모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다윗의 왕권의 계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와서 복속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메시아에게 나와 그분이 허락하신 생명과 복을 누릴 때에만 죄와 허물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압에게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음은 인간의 완악함과 힘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이 못된 짓 하고 반역하고 배은망덕하고 그노스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고 생명을 주겠다는 게 오늘 16장의 말씀입니다. 그 전반부. 그분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모압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이며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해방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사유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나요? 물질적 짐도 있을 거고 육체적 질병의 짐도 있을 거고 사람과의 갈등의 짐도 있을 거고 뭐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교우 간의 갈등 뭐 이런 수많은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나오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옥죄해도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오늘 이 거룩한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 건강의 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고 했으니까요. 예배 전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 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연세가 많은 분이라서 어떤 경제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우리 명성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믿고 주님 만나고 너무너무 받은 게 크고 내가 그 시절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없었을지도 모르는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교회를 통해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었고 그러나 작은 거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무슨 돈이 있다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주 적은 건데 목사님 이것을 목사님 자유롭게 목사님이 판단해서 쓰시면 됐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 돕고 싶으면 돕고 정권을 나한테 줬어요. 내 마음이야. 내가 in my pocket 할 수도 있어. 나하고 둘이만 알고 하나님하고 셋이만 알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냥 필요한데 목사님 자유롭게 쓰래요.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 돈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쓸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교회들 어려운 데를 쓸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찾으면 심판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요건은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으므로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의 왕권은 영원하며 교회 또한 세상에 굳게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득세를 해도 여호와의 왕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른은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바요나 시므나 복이 또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할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은 그래서 베드로를 대단히 죽여 세우지만 우리는 베드로 제자의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란 이름 자체가 반석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류가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향해 질주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왕권은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만이 살 길이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를 구원한 영원한 바위시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받아주고 보살펴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수르에 의해 고통당할 유다 백성을 멸시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의 강대국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 외면하지 말고 너는 형제국가로서 그들을 도와주라 후대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하면 이후에 선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여 다윗의 왕조를 굳게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친선적인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컨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다 우호적이니까 여기 나왔죠. 아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여기 모압 족속이 유다의 형제국이라면 당연히 형제를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우호적인 사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권위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상호 공수의 조약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 백이 뭐냐? 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우리 백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백은 세상 권력, 세상의 어떤 돈의 힘, 이런 거, 사람,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공수 간에 맺어진 이 조약,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면 너 때문에 너 대신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비판적이고 비난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항상 우호적이어야 돼, 우호적. 할렐루야. 그냥 막 마스크 썼지만 한번 해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 은혜 받아요. 지금 이 교회는 교회 우호적인 사람, 이런 사람 복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까지 목회하는 건 적어도 내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나는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 백도 없잖아요. 뭐 돈이 많아서 돈 백을 자랑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누이비통 그 백을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아니면 샤넬 백을 자랑할 거예요. 우리 백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이분이 우리 백이라고요. 우리 백,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자. 오늘 뭐 봉투 하나씩 다 끼워서 받았죠.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끼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전에 저기서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야, 그 100교회 50만 원씩 주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한 교회는 책임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예배 마칠 쯤 주기도 문송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는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목사예요. 순진한 사람. 어떤 사람은 징그럽게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아요. 아주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요지부동이야. 주기도 문송하는데 내 마음속에 뜨겁게 감동되기를, 야, 자식을 위해서 보험도 드는데 영적 유산을 물려주려면 보험 들어라, 그 생각이 들면서, 그래 우리 아들면은 미국에 있어서 우리 교인도 아니, 지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어. 11조 다 거기다 내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 이름으로 한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으로 인상해서 50만 원 한 구자 하려다가 100만 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벌써 100만 원씩 낸 사람들도 있어요. 나요, 목사 되기 전에도
내 형편 깜냥거대서 헌금하는데 뒤지는 거 싫어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 봐도 유목사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그 시시껄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한테 지는 거 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까 하는 욕심이 있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 주시던데요. 나는 나만큼 행복한 목사가 없는 것 같아. 눈치 안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백이라고 믿어지니까 눈치를 안 보지. 그렇지 않으면 장로님이 누가 이 맛을 지푸리고 있나, 권사년이 누가 또 짜증내고 있나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좌우돼서 노이로제 걸려 죽어 목사가. 왜냐하면 35년 동안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 눈치 보면 피곤해서 못 살아.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치 보면 돼. 하나님 눈치. 할렐루야. 하나님 눈치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유만 딱 맞추면 책임은 누가 지냐?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좀 이런 하나님 좀 믿어보세요. 어째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틀린 거예요 도대체. 좀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제가 사적으로 하는 일도 많습니다. 도움 주고. 그냥 자랑 같아서 밝히지를 않지. 벌써 두 달째 100만 원씩 지금 도와줬어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우호적이어야지. 하나님의 교회 비판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싫어해요. 싫어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유목사가 하나님의 종인 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울왕처럼 버림받으면 별 볼일 없겠죠. 그러나 비록 다윗같이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종이라면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전반과 후반과 판이하게 달라져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복음의 메시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스도의 왕권에 이 복속하라. 그러니까 속하라. 복종하고. 그러면 구원해 주마. 이러다가 계속 말을 안 듣고 고집불통이니까 이제 6절부터는 단호한 어조로 경고를 합니다. 너 죽었다 이제. 너 망한다. 이거예요.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기 전에 구원의 길을 가르쳐줬던 선지자의 말씀은 단호한 어조로 바뀝니다. 이제 생명의 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교만에 빠져있는 모압을 향해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압이 강력한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무시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요. 엉터리로, 엉터리로. 그것이 뭐냐? 모압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는데 의지할 만한 나름대로의 든든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높은 지대에서 사방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벽, 완벽한 요새,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르논 강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 풍부한 물, 그 배경, 그러니까 중동에서 물이라고 하는 생명줄인데 이 모압 땅에는 아르논 강이라는 게 흐르면서 항상 넘쳐나는 물, 이 수자원, 이래서 수풀이 우거지게 됐고 농토가 비옥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확이 많아지고 이래서 경제적 힘, 이 힘이 있었던, 이게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밥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 없고 뭐 아쉬운 거 없고 왜 내가 이 좋은 시절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죠. 저부터도 문제가 많아요. 내가 서울에 부교역자할 때는 청년들 봉고차다 싣고 삼각산에를 뻔질나게 올라가서 밤중에 다 이 바위 저 위에다 흩어놓고 밤리슬 맞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서울에 있으면서도 이 수원 옆에 칠보산 기도원 그 당시에 한참 유명했었는데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청년들하고 집사님들 다 풀어서 밤중이 되면 저 점점 쪄놓고 왜냐하면 옆 사람 신경 쓰니까 바위에 놓고 밤을 세워서 이슬 맞으며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들어주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조금 뒤에 봐요. 믿는 구석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싹 없어져요. 하나님보다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이 싹 없어져요. 비참한 울음소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무시했던 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예언이 지금 우리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모든 게 잘 되는데 무슨 현실적으로 그런 게 오질 않는데 왜 이사야는 기분 나쁘게 우리한테 나쁜 소리 하느냐 이런 식이었어요. 어쩌면 이 강단에서 천당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아니 그거 뭐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얘기해도 부족한데 왜 자꾸 기분 나쁘게 부담스럽게 천당 지옥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 말 안 들어요.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강력한 어조로 선포해도 말 안 들어요.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했던지. 그들은 세상적인 힘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교만할 대로 교만했습니다. 세상 교만과 향락에 빠져 거만하게 행했어요. 우리 외에도 그런 분들 여럿 있어요.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더니 이제 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아무리 목사가 꾹꾹 찔러도 너는 씹으려라 나는 안 한다. 내가 뭐 답답해서 해야 되느냐. 죽는 수가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한번 손 쓰면 죽는 수가 생겨. 그러니까 그 몇 푼 벌었다고 그거 헛소리하고 있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 교만하지 마세요. 거만하지 마세요. 오만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당장의 안일과 평화가 영원히 갈 줄 알고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자신들의 우상 금호수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들에게 선지자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쳐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모압이 장담하고 소원한 대로 기쁨과 안전이 유지되었을까요? 6절에 과장됐다고 그러면서 사실보다 지나치게 떠벌려 나타내는 걸 과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착각이 그들을 패망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위험 요소예요. 그래 내 건강은 영원할 것이고 내 재물은 영원할 것이고 내 지위는 영원할 것이야.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 건강 치명타 입을지 모르고요. 언제 물질 날아갈지 모르고요. 여러분 언제 명예 떨어질지 모르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7절과 8절에 모압은 열국의 주권자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슬피 울며 통곡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 그렇게 희낙낙했던 나라 백성들 기쁨의 소리가 모압 온 땅에서 순식간에 떠나가 버렸다. 세상 것들 믿고 희낙낙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순식간에 다 기쁨과 웃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12절에 모압 신당에서 구원을 부르셔도 헛된 일이었다. 무효라고.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산당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도 열심히 성소에 가서 부르짖어도 다 무효래요.
그럴 때가 옵니다. 주님의 심판할 때 끝날에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무효고, 그때 봉사하겠다고 떠들어도 무효고, 다 무효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봉사할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시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생의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유 목사가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 고별리 설교를 한다면 설교를 건성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피를 통한 설교를 하겠죠. 언제나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물론 내일, 내년 희망은 같지만 반드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의 이 행복이 영원토록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뻗 때문 안 돼요. 그저 겸손히 낮아져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강릉에 가서 어느 회사가 호텔형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우리 최계영 집사님 그쪽에 관련돼서 그 예배 좀 해달라고 갔습니다. 그 회장님은 강릉시의회 의장을 두 번이나 했던 분이고 정계에도 진출했던 이런 분이에요. 그분은 난 크리스찬이었어요. 나는 저러고 내 이력부터 얘기했습니다. 나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원래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초하루보름으로 절간을 다니고 그리고 절에 스님들이 우리 집에를 신방해서 와가지고 희주쌀도 돈도 가져갔던 그런 집이고, 조그만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무당들을 데려다가 대구슬 3일씩 하는 게 크게 일상처럼 많이 했고, 뒷곁에 가면 우리 할머니는 도통에서 매일 아침 청수를 떠다가 장독에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동서남북 온갖 신에게 다 빌고, 이랬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미신 숭배하던 집에서 태어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가정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부름받고 구원받아서 우리 형제들은 장로, 권사, 나만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초대받아서 예배하기로 오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회장님,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인생은 그 타이밍을 잡느냐 놓치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 설교를 먼저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잠언 16장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 것이다.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지만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타이밍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회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고, 이 기회 지나가면 후회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내가 기도할 기회, 내가 봉사할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바로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언제나 오지 않아요.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 심추목이라도 있고 건강할 때가 봉사할 때고요. 돈 몇 푼이라도 있어서 쓸 수 있을 때가 드릴 때고요. 여러분, 기억력이라도 있어서 뭘 좀 헌신할 수 있을 때가 지금이 그때고요. 나중에 힘 빠지고 돈 없어지고 기억력 약해지면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리 액을 벗고라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비극의 날이 3년 안에 올 것이라고 14절에서 예언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3년 안에 망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아무리 강한 개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낯을 들어 치시면 순식간에 꺾여져 허망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교만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권고하고 애통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오늘 교훈하고 있어요. 세상에 헛된 욕망의 우상이, 재물의 우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합시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셔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